버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거에 좀 들어가줘요. 맛있어. 어떻게 문단씨 이거 같이 이렇게 소스 찍어 먹는 거구나. 어우 맛있겠다. 맛있어. 어때 괜찮아? 괜찮아? 마늘하고 청양고추를 같이 먹고 싶었는데 난 마늘하고 청양고추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니. 근데 스테이크 먹으러 갔을 때 저는 할라피뇨 말고 이거 있어도 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외국 여행 갈 때 저거 한 통 가져가잖아요. 고추장, 볶음 고추장이 아니라? 필요 없어요. 아. 그러면 진짜 저거 가져가면 느끼할 때 한 숟가락씩 퍼먹게 돼. 같이 가야 되겠는데. 이색적이어서. 그러니까 좀 이색적이긴 하다. 그러니까 맛이 너무나 이색적이어서 안 먹어본 맛이 아니고 익숙해서 괜찮은데. 괜찮은 거야? 식감이 특이하니까. 또 얇으니까 좀 들린다. 얇으니까 훨씬 들린다. 근데요? 아우 잘 먹는다. 맛있어? 괜찮아? 대박. 고기가 맛있어. 손님들 올 때 진짜 최고다. 퍼포먼스 치. 우리 가족이랑 한번 해먹어주고 싶어.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? 다행이다, 다행이다. 내가 너네들 맞고 불러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네 고등학교 때 왔어 생각해보니 언니랑 술잔을 기울이다니 이때 완전한 사람이야. 언니가 준 술을 마시다니. 그 와중에 난 결혼까지 했어. 언니 아 진짜 언니 거 보고 많이 따라했는데 뭐 예를 들면 언니 운동하는 것 때 언니 책도 나왔었잖아요. 8년 9년 전이죠. 그래갖고 다시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언니 잊을 시절이었죠. 그때 그때는 내가 한번 사실 좀 우울증에 빠져서었어. 다 있잖아요 저런 시기에. 진짜 많이 쪘다. 그리고 좀 자꾸 막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 좀 위험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 스스로 좀 안 좋을 것 같은 거야. 뭐라도 그냥 해야지 안 되겠는 거야.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. 그래서 알게 된 그 나이 때랑 시즌이 언제쯤이었나요?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좀 우울했었어. 진짜요? 결혼 전까지? 만나기 직전에는 그때는 진짜로 최악이어서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되게 심각했어, 내 나름대로. 우울증을 약을 복용할 정도로 심각하게 앓으셨다는 게 놀라운데 왜 그렇게 우울증이 왔는지. 뜻밖의 오해 같은 것들도 많이 받게 되거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제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. 맞아. 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공황장애처럼 오게 되거든요.